자, 그럼 우리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자, 먼저 타이틀을 자, 반응 속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먼저 이런 반응식이 있어요. AA 플러스 BB 화살표 CC 플러스 DD가 있다. 또 하나는 N2 플러스 3H2, 그 다음에 ENH3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자, 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 표현하는 방법이 왼쪽은 무슨 물? 반응물, 그 다음 오른쪽은 생성물. 역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응물은 어떻게 되고, 처음에 반응물을 딱 넣어주고 실험을 시작하면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점 감소할 것이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식을 한번 표현하려고 해요. V는, 자, 아까 우리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분의 변화량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농도로 만약에 주어졌다면, 농도의 변화량으로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농도의 변화량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델타 T가 뭐죠, 여러분? 시간의 변화량. 델타는, 우리 그 반응열 부분 하면서 델타 H, 델타 S, 델타 G를 공부하면서 델타는 변함없이 어디에서 어디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그러한 물리량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델타 T분의 반응물질인 A의 농도 변화량 델타 A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얘로 반응 속도를 표현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뭐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뭐로? 델타 B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생성물인 델타 T분의 델타 C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심지어 델타 T분의 델타 D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죠?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반응물질이면 뭐로 표현하고 생성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한번 제가 총망라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델타량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델타량은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다. 나중에 처음을 빼는데, 반응물은 처음에 100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점점 농도가 감소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중 농도의 처음 농도를 빼면 분명히 무슨 값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식을 표현할 때, 변화량으로 표현할 때는 반응물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여기 반응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일 것이며, 생성물인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큰 틀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농도의 변화량으로 반응 속도식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반응물의 경우에는 농도가 감소할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표현할 거고, 생성물인 경우에는 변화량이 양수값을 가질 거니까 플러스 값으로 그냥 표현을 할 거야, 라는 게 하나의 큰 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얘도 봅니다. 자, 그럼 얘도 반응 속도식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T분의 델타 누구? N2구,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델타 T분의 델타 H2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델타 T분의 델타 NH3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이번엔 근데 얘는 만약에 10개를 넣었어. 10개를 넣었는데 얘는 몇개 반응하고? 1개 반응하고, 얘는 3개 반응, 얘는 2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주어진 개수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반응하는 양 또는 생성되는 양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뿐만 아니라 어떻다? 이 계수의 역수를 써가지고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돼? 일치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 3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어떤 반응물질, 어떤 생성물질을 쓰더라도 동일한 반응 속도식이 표현되어야겠다, 라는 하나의 기준을 만든 건데, 일반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다 뭐예요? 앞에 괜히 띄워놓은 거죠, 그죠? 뭐로 써야 돼? A분의 1, 여기는요? B분의 1, 여기는 C분의 1, 여기는 D분의 1이라는 걸 써가지고, 어때요? 개수와 함께 반응 속도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지금 얘는 그러니까 농도의 변화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막 실험을 해야 되죠, 그죠? 실험도 해야 되고, 농도 변화량 해야 되고, 오차도 막 있고, 막 이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두 번째 방법인 반응 속도식을 표현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먼저, AA 플러스 BB가
CC가 이건 좀 간단화시킬게요. 그치?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어. 그렇죠? 그럼 반응속도식은 반응속도식 V는 자 가만히 보니까 반응속도는 누구의 결정적인 영향을 따르냐면 반응물질의 농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따라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반응속도는 처음에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처음에 반응물질의 양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만큼 반응물질의 유효충돌 횟수가 감소해서 반응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반응속도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반응물의 농도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라는 취지에서 반응속도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제? 아, 반응물질 A와 B의 몰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것이며 위에 반응차수 M과 N을 표현하고, 그죠? 똑같은 반응물질의 농도로 표현했지만 온도가 달라지면 또 어때요, 여러분? 반응속도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진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반응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요. 아시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속도는 무조건 빨라져. 그래서 온도에 의한 영향인 반응속도 상수 K를 써가지고 반응속도식을 V는 K 곱하기 A의 M승 B의 N승 즉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표현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런 건데 이런 반응속도식이 딱 표현되면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하셔야겠다. 첫 번째 반응속도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속도식은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으로 표현한다. 됐죠? 그리고 A의 M승, B의 N승인 각각의 물질에 대한 반응 차수를 구해내야 돼요. 세 번째는 K값의 단위와 K의 값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겠다. 라는 걸로 추격이 되는데 그걸 알고자, 즉 반응 차수를 알고자 뭐가 필요하냐면 몇 가지 실험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걸 한번 표현하죠. 자, 실험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아주 뭐 전형적인 예예요. 여기는 A의 몰농도, 그 다음에 B의 몰농도, 그 다음에 속도 V. 자, 단위가 다 주어져요. 몰농도니까 단위가 뭘까요, 여러분? 몰퍼 리터. 얘는요? 몰퍼 리터. 얘는 단위가 보통 몰퍼, 아까 잠깐 나왔지만 몰퍼 리터 곱하기 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가 나온다면, 그죠? 자, 실험 1에서는 A의 농도를 1, B의 농도를 1, 속도는 2. 얘를 1, 2, 4, 2, 1, 8 이렇게 해볼까요? 됐죠? 그죠? 이런 세 개의 실험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실험 데이터를 보고 반응 차수 M차와 N차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실험 1과 2를 비교하니까 누구의 농도가 일정해요? A의 농도가 일정하죠. 그죠? A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B의 농도가 몇 배 증가? 두 배 증가했더니 속도도 몇 배가 증가했어요? 두 배. 즉 얘의 농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통제 변인으로 날아가고 얘의 농도를 두 배로 했더니만 속도도 두 배가 됐대요. 그렇다면 얘는 몇 차예요? 1차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1차. 제가 이해됩니까? 왜? 비례하니까. 그냥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누구의 농도가 일정해요? B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A의 농도를 몇 배로 했더니? 두 배로 했더니 속도는 몇 배가 됐어요? 네 배가 됐어요. 그러면 얘의 농도를 일정했으니까 통제 변이로 잡아서 얘를 없앤 상태에서 얘의 농도를 두 배로 했더니 얘가 네 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가 몇 차? 2차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